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고 그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모 교수인데 본인이 2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한 달간의 걷기의 기적.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보세요. 이렇게 지금 오르막이 얼마 돼 있어요? 언덕이 높이가요? 경사가 약 35도, 40도 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통 사람은 딱 서게 되면은 몸이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뒤꿈치나 장단, 아킬레스나 장단 근육이 짧아져 있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뒤로 밀립니다. 안 밀려면 상체를 강제로 앞으로 밀어줘야 되겠죠. 밀게 되면은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비복근, 장딴지 근육이 늘어나겠죠. 늘리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른데 유연성이 없는 사람, 퇴화된 사람이 갑자기 늘리는 것은 오히려 근 손상이고 관절에 염좌가 온다든가 상당히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통증이 자꾸 반복되고 반복되면 분명히 부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무릎 관절을 펴라. 무릎 관절을 펴게 되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펴면은 몸무게가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무릎 관절을 뒤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죠. 이렇게 밀면은 앞쪽에 뼈 사이는 좁아지니까 반월상 연골을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것이고, 뒤쪽에는 벌어지고 밀리니까 십자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납니다. 퇴화돼 가는 것이죠. 아주 안 좋습니다. 또 하나. 산을 올라가는데 손을 갖다가 어깨 높이를 크게 흔들어라.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어깨 운동을 많이 안 해요. 요즘에는 빨래도 세탁기가 해버리죠. 옛날에는 혼자 빨면서 어깨 운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방도 막 이게 닦았는데 요즘에는 기가죠. 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좋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깨 관절이 퇴화되고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약해져 있는 관절은 분명히 가동 범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물리적으로 가동 범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어깨 관절에 포함된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를 손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6, 7년 전에 파워워킹이라고 있었는데 운동장이나 공원 가면 아줌마들이 특히 아령이나 물병 들고 휙휙휙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2, 3일 다니다가 손을 내리고 다녀요, 이렇게. 왜 그거 놓고 안 다녀요? 그랬더니 살 빠진대요. 근데 왜 이렇게 안 흔들어요? 어깨 너무 아파요. 어깨 많이 다쳤습니다. 많은 사람 다쳤어요. 부작용이 심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을 올라갈 때 어깨를 힘차게 흔들어요? 어깨에 무리가 올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가서 주저앉습니다. 못 갑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무한정으로 간다 이렇게 가면은 무한정으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산에 오를 때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뒤꿈치를 들고 산에 오르면 효과가 없음, 없다 하는데 그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운동의 운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걷기 선수나 달리기 선수한테 물어보세요. 경사가 약 20도 이상만 되면 뒤꿈치를 닿지 않습니다. 뒤꿈치를 닿게 되면 결론은 무릎 관절에 많은 무리가 오고 고관절에 많이 무리가 옵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상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처럼 약 15도의 경사는 뒤꿈치가 닿고 앞꿈치로 밀때 무릎 관절은 항상 굽혀 있습니다. 피면 안 됩니다. 피면은. 피는 순간 무릎 관절은 다 다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굽혀 있어요. 예. 굽힌 상태에서 내 체력에 맞게 보폭 크기를 스스로가 결정해서 안전하게 걸어 올라간다면 많은 시간 걸을 수 있고 높은 산 많은 거리를 갈수 있겠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 안목기수는 계단을 올때 무릎을 펴라. 펴면은 무릎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서 앞쪽 뼈가 좁아져요.
좁아져서 이게 똑같이 분배 힘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기 때문에 이쪽 연골이 자꾸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뒤에 십자인대가 늘어나서 무릎 관절은 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어라 크게. 그런 걷기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올바른 걷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계단을 걸을 때는 무릎 관절이 항상 굽혀있고 손을 흔드는 각도는 보폭 크기나 속도에 따라서 알맞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흔들어 간다면 많은 시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겠죠. 요즘에 중년 이후부터는 피곤하다, 귀찮다, 편해지고 싶다 해서 계단을 긋지 않습니다. 늘 타고 다니고 실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체력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안 좋아졌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 체력이나 근력이나 건강 상태가